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도 저희가 서두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과 풍력주에 눌렸던 원자력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저께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DK락 BMT 피팅주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그 완전히 저기 터져버렸죠. 네. 태광은 거의 20% 가까이 태광이 그냥 최고가가 21.30까지 갔어요. 태광이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 LNG 관련해서 현대미포조선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LNG 본행지 한국화본 동성화인텍에 이어서 LNG 기자재까지 태광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BMT DK락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이게 그 대세의 시작일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금 어저께 거를 보고 또 태광을 고점에서 사신 분은 단기적으로 또 물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시 원전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랑 뭐 새로운 정부랑 계속 VS 개념으로 다투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믹스해서 가면 됩니다. 믹스해서. 언제나 극단적인 거는 극단적인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원자력을 100% 할 수도 없는 거고 태양광 풍력을 100%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거는 정책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퉜던 거고 국민들은 소비자들은 그럴 필요 없죠. 주주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 갔다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하면 됩니다. 뭐 박쥐가 나쁘다고 하지만 주시장에서는 박쥐가 좋은 거예요.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빼먹어야지 한쪽에서 계속해서 안 나오는데 나무 수액 다 떨어졌는데 나무 수액에 붙어 있으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결국 지금 이 그 요쪽에서 이제 수익을 얻었다면은 다시 원자력 관련주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신재생에너지랑 원전이랑 결국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다 필요합니다. 근데 마치 탄소 중립에서 원자력을 빼야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처럼 혹은 원자력 그 태양광 풍력을 빼고 원전으로 가야지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것처럼 100%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근데 100%를 그 주장해야만 하는 그런 진영의 논리만 있었을 뿐이죠.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태양광 풍력이 일단 탄소 중립의 어떤 대장으로 나섰지만 이제는 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그 발전 단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발전 단가가 태양광 풍력이 지금 뭐 원자력에 비해 비싸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원자력을 보면은 원자력이 이제 처리하고 나서 그 다 쓰고 나서 처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인체에 피해가 없을 만큼 방사선이 줄어들려면 20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20만 년이면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죠. 20만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20만 년 동안 어딘가 묻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선정하는 것부터 엄청나게 문제인 거죠.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자기 땅 아래 그게 묻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발전 단가는 태양광 풍력이 높더라도 원자력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부분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포기할 수 없이 믹스를 해서 가야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된 목표를 두고 지금 일단 신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풍력 쪽이 주식시장에서 강력하게 뻗어나갔고 LNG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LNG 기자재까지 다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다음은 이제 또 탄소 중립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원자력 쪽에 어떤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럽의 원전 세일즈를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가 지금 하반기에는 뭔가 지금 실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죠. 네. 폴란드 같은 경우에 원전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발전량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탄소 중립을 굉장히 앞당기는 부분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더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가스가 지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상황이고, 아까 말했듯이 독일은 태양광 풍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나 원전이 없이는 태양광 풍력으로 지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땡겨야 되는데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가 없어졌잖아요, 독일도. 그러면 이제 빨리 땡겨야 되는데 태양광 풍력으로 빨리 땡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도 2018년부터 원전 건설을 추진했고요. 2033년에 루비아토브 코팔리노 일대의 첫 번째 원전 건설을 목표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2043년까지 5기 추가 건설해서 총 6기 최대 9,000 메가와트 확보 계획이고 사업 규모는 약 4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폴란드 노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 체코 2040년까지 8조 원 투입해서 체코 남동부의 두코반이랑 테물린 지역에 1,200 메가와트급 가학경수로 원전 1기 건설 계획이 있고요. 8월 10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 기자재 협력업체가 협약을 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어요. 여기서 정부가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올해 925억 원 규모의 일감 공급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신한울 3, 4호기 관련 일감을 추가로 발굴 해가지고 925억 원에다가 400억 원을 더 얹었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량을 1,306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정부가 발주해가지고 일감을 확보해주는 정책이고요. 862억 원은 이미 발주가 완료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 방문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 해상풍력 공장을 안 가고 그 원자력 공장, 멈춰버리는 원자력 공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거, 그게 상징적인 그 어떤 사건이었죠. 그 뒤에 이런 대책들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1,306억 원 중에 862억 원은 발주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금액인 500억 원가량은 나머지 10월까지 발주 완료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여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KPS가 7월 28일 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체코 엔지니어링 기업인 호제티프 CG와 신규 원전 시운전 정비 및 기동전 검사 사업 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한 폴란드와 체코가 지금 원자력 그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전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 한전 KPS는 이런 검사에 관련된 것이고요. 네. 현지 정비 인력 양성 및 정비 인프라 구축 또는 현지 또는 주변국 공동사업 발굴에 협력할 예정. 이게 바로 체코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서 미리 밑밥을 까는 거죠. 미리 MOU들을 체결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뭘 했냐. 아까 전에 지금 이게 팀 코리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 원자력,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폴란드, 체코가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따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6월 달에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랑 한수원, 한전기술과 함께 원전 수주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현지 기업 자르멘 그리고 폴란드 현지 기업 자르멘이라는 회사랑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그리고 유럽 내 원전 시장 진출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또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창현 산업부 장관이 6월 달에 오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했을 때 여기에 SMR 조기 상용화 세계 시장 공동 진출 SMR 분야 협력의 합의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체코에서 지금 현지 기업 자르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 저기 체코의 SMR 분야 여기에 지금 협력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SM이라는 차세대 원전, SMR이라는 차세대 원전에도 지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체코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원전 이외에 추가로 향후에 SMR 쪽도 진출할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고요. 네. 지금 이 한국의 원전 경쟁자는 누구냐.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총 5개 플레이어가 5명밖에 없어요. 여기 든 것도 대단한데 일단 경쟁사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한국형 원전의 가장 큰 강점은 건설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지금 한국형 원전은 APR 1400 모델로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은 아랍에미리트였고 지금 1400 모델이 건설 단가가 발전 용량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3,717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APR 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그 기술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한국 거를 맘대로 한국 맘대로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웨스팅하우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가 경쟁 상대가 돼버렸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AP 1000 모델을 씁니다.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당 11,638달러예요. 우리나라가 3,717달러니까 4배입니다. 엄청 비싸죠. 네. 그리고 프랑스는 원전의 강국이죠. 독일하고 프랑스가 완전 갈리고 있는데 프랑스는 80%를 원전으로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프랑스 아레바의 EPR 모델은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당 7,809달러입니다. 우리나라의 3배고요. 그리고 중국은 CGN HPR 1000이고 러시아는 로사톰 VVER 1200입니다. 지금 수출 모델의 가장 주력 모델이 이게 지금 중국은 4,364달러 그리고 러시아는 5,271달러에서 6,250달러입니다. 지금 뭐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그래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 하지만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뭐가 걸려 있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 싫어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폴란드 체코도 마찬가지죠. 폴란드 체코는 어딥니까? 나토입니다. 나토. 나토에 소속된 국가인데 지금 러시아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의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러시아를 뒤에서 후방에서 도와주고 있는 중국 거를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프랑스랑 미국에 비해서 건설 단가가 낮은 모델, 수출 모델을 갖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라는 특정 국가의 어떤 그 리스크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에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의 싸움인데 미국이랑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단가에 비해서 3, 4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APR 1400은 1992년부터 10년 동안 2,300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된 한국형 원전 모델이고요. 아까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을 가져왔다는 그 부분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로 미국 원자력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혼자 맘대로 수출에 어떤 계약 사인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이라는 게 중요하죠. 사우디도 마찬가지인데 사우디 원전을 지금 따낼 때 사우디가 자꾸 중간에서 그렇죠? 이란을 들면서 이란이 지금 핵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 계속 핵개발을 해서 미국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우디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미국의 우호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사찰을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미국한테 우방 좀 가까운 국가인데 왜 우리를 핵사찰하려고 하냐? 우리는 원전을 만들려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중간에서 그렇다고 러시아 거를 쓰진 않는다. 우린 러시아 원전을 안 할 테니 대신에 러시아 원전 수준을 안 할 거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핵사찰은 하지 말라. 우리는 핵개발할 그게 없다. 이란하고 다르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러시아 걸 할 것 같진 않은데 얘네가 일부러 저기 원전 그 가격을 깎으려고 좀 이러는 거 아닌가? 하여튼 사우디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APR 1400을 수출하려고 할 때는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우디가 러시아 거를 그렇게 이제 그 미국의 눈치를 봐서 싫어해서 한국 거를 해주려고 해도 그러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보다 한국 게 싸니까 하고 싶잖아요. 사우디도 러시아 거는 중국 거는 안 하고 중국은 또 사막에서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거를 안 쓰고 한국 거를 쓰고 싶은데 미국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부분에서는 미국하고 잘 협력을 해봐야죠. 어쨌든 APR 1400의 국내 신고리 3, 4, 5기에 처음 적용을 했고요.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설계에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도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지금 앞에 폴란드 체코 얘기한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 쪽에 순방을 할 당시부터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유럽 쪽에 세일즈를 해서 원전 계약을 따오는 천병 역할을 하겠다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찾았을 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먼저 다가온 게 지금 유럽 쪽이니까 폴란드 체코를 얘기한 거고 사우디아라비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유리한 게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게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이었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미 돌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아랍에미리트 거를 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을 본 거예요. 단지 아까 그 웨스팅하우스가 걸려 있는 것뿐이죠. 그래도 러시아 거, 중국 거는 선택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한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하고 얘기만 잘하면.
그래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게 첫 해외 수출 원전이었고 이게 바로 APR 1400 모델로 수출한 최초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선가 하나는 지금 계약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시운전 정비 및 기동전 검사를 하는 한전 KPS라던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원전, 지금 현재 원전 그리고 차세대 원전이 SMR 기술까지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도 결국에는 지금 하반기 안에 모멘텀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모든 부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업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지금 뭔가 성과가 하나 나올 어떤 그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풍력 탄소 중립을 우리는 목표로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가 쏠렸죠. 나머지 한 축인 원자력도 이 축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반사적으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강력하게 갔으니까 일단 물론 저게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쉴 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같이 뜨거워서 탁 터졌을 때 그때 들어가면 굉장히 밑에서 사는 사람보다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자력주로 일단 갔다가 다시 신재생에너지가 조정을 받을 때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면 두 개를 믹스해서 가는 전략. 우리는 이런 전략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의 원전들이 해외에서 수주가 지금 긍정적인 실효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 KPS 가격 전략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둘 다 엄청나게 눌리고 있죠. 네. 자, 이 그 BMT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뭐 한국화본 그것도 지금 똑같았는데 태광을 대표적으로 보죠. 120개월선 아래 있다가 거기를 뚫는 강한 모습이 나오죠. 왜냐면 저 이동평균선을 몇 년 동안 못 뚫었냐면 2014년부터 8, 9년 동안 뚫지를 못했어요. 그 뚫지 못하는 거를 뚫으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120개월 선이죠, 지금. 네. 2018년부터 계속 여기서 저거 못 뚫고 있잖아요. 이걸 뚫으려면 갭 상승 아니면은 장대 양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 이미 늦은 거죠. 미리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가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거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똑같죠, 지금. 이거는 200일선에 눌려 있는데요. 200일선에 눌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막힌 거죠. 결국 이거를 뚫으려면 이것도 장대양봉 아니면 갭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갭상승이나 장대양봉이 나오면 이미 한 30% 올라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리 뚫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조짐이 있을 때 미리 들어갔다가 강한 장대양봉이나 갭상승이 나오면 거기 뉴스를 보고 뛰어드는 투자자들한테 넘겨주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밀릴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파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눌릴 만큼 눌려있고 밑에는 이동평균선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원전 해외 수주가 임박한 우리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